요즘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단 두 가지로만 나뉜다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과생은 의사, 또 문과생은 법조인.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런 학생들 곁에 또 다른 꿈이 있다고 제시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만날 선생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막이 끝나고 책상이 다 치워져야 되지. 이 막에 뭐가 남아? 이 막 시작할 때 뭐가 있는 거야? 세도야. 잠깐만. 이거 갖고 나가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네 거 갖고 나가는 건가? 가자. 희원아 어디 갔어? 가자. 봐봐. 아까 가만히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르바이트 하네 라는 이 반응이 어색하게 들려지는 거야. 처음부터 쌓아온 게 있어야 지금 안 어색한 거야. 알았지? 다시. 안녕하세요. 안선영 카타리나입니다. 오직 사랑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가슴에 꿈을 심고 열정을 지펴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꿈멘토가 저의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아주 인기가 짱이라고. 네.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도하시는 연극반도 아주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오디션을 봐야 할 정도로 애들이 많이 오디션을 몰려와요. 네. 그렇게 많아요? 네, 공연도 많이 보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카톨릭 청소년 연극제에서 처음에 대상을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장려상 받으시고 올해는 대상 탔어요. 와. 네. 자, 뭐라 그랬나? 이 교복에는 보이지 않지만 니들이 나한테 남긴 커다란 상처들이 배어있어. 상처가 나서 줄줄 흘렀던 내 피도 남아있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내 학창시절이 있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 수도 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니들은 모르겠지. 안 당해봤으니까. 창단 첫 해에 연극제 처음 나가서 대상을 탔는데 그냥 애들이랑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청소년 연극의 표본이다 이런 심사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보다 칭찬이 없죠.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올해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희도 놀라워요. 올해는 어떤 연극으로? 옴니버스로 구성을 했고요. 학교폭력 이야기도 있고 선배와의 갈등, 경쟁, 성공과 꿈이 뭘까? 그럼 선생님이 극본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이? 아니요. 아이들이 각자 우리의 이야기 뭘 하면 좋을까? 아이들한테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으고 엮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연출은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선에서의 지도 정도는 하는데 전문적인 연기 지도나 그런 거는 다른 연기 강사 분이 계세요. 이게 아이들이 뭘 하면 이렇게 고쳐주고 싶잖아요.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굉장히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제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맡기면 다 잘해요. 정말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돗자리는 펴졌지만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라서 이제 끌어내주는 거. 아니 혹시 이렇게 학교에서 반대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는지? 네, 많았어요. 상상을 뒤엎지 않고. 우선 인문계 학교다 보니까 방과 후 수업으로
국어 교사가 할 수 있는 뭐 국어 문법이나 논술이나 문학이나 할 게 많잖아요. 웬 생뚱맞은 연극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대학 교양 과목 같은 황당하시죠. 네, 무슨 짓이냐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엄마들도 네.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리가 없는데 네, 네. 네. 연극 동아리로 창단돼서 진행하는 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씀드려요? 아니,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아니, 되는데 혹시 하실 수 있으면 네. 교실이 텅텅 비어 있는데 저희가 결제를 사전에 받지 못해서 연습을 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냥 교실은 저렇게 비어 있는데 떼양볕 아래서 애들이 같이 밖에서 네. 연습했던 점 뭐 그런 게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말로는 이를 갈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그런 어떤 제약 힘든 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네. 아니 그럼 지금은 네. 동아리 방도 생기고 아니요. 동아리 방이 않아요. 아예 없어요? 네. 동아리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목적 방처럼 대동아리가 아니라 두 번이나 탄 학교인데 아직도 네. 동아리 방이 허락이 되질 않은 거예요? 공간이 안 나와서. 아,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럼 아이들 연습은 어디서 하세요? 연습은 교실에서 주로 해왔었고요. 올해는 인근에 있는 대학교의 연습실에서 연습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하시고 또 학부모님도 그런 반응을 보이시고 네. 어디서 힘을 얻으시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어떻게? 그냥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믿는 구석이라면? 그러니까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고 이게 입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 그러니까 연극을 하면서 자기를 버려야 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같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남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얻게 되고 뭐 이런 되게 무수히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좋은 교훈들 배움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도 그렇게 느끼나요? 처음에 동아리에 들어올 때는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죠. 네, 네, 네. 대상도 탔고 네. 뭔가 다른 대회에서도 최우수 단체상도 두 번을 수상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성과도 좋고 뭔가 동아리에 들어가면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뭐 생기부에 뭔가 적을 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써주는 편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책임에 의해서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애들이. 또 요즘 아이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향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게 굴러간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얘들아 수고했어.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이리 와.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고생했어. 잘했어. 왜 울어? 너무 좋아서 울었지. 수고했어. 수고했어. 누나, 너무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역량을 발휘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부족한 점을 발견한다든가 많이 귀찮은 일이죠. 그냥 앉아서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게 다라고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지, 시간 관념이 없는지, 협동심이 부족한지, 이기적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잘 표현하는지 못하는 게 그렇게 뭐
크게 나쁜 일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계기 시간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연극을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첫 해에는 방과후 수업으로 열었을 때 2학년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 그 무리들이 와서 그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선생님,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반대를 하시죠. 너무 네.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냥 부모님께 제가 나서서 말씀드린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고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얘기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공연 이제 장에서 그런 아들의 뭔가 새로운 모습, 자기 틀을 깬 모습, 평소에는 엄마나 아빠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당당한 모습,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거기에 감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두 번째 해였나? 저희 반 학생이었었어요. 네. 책도 많이 읽어서 되게 사고도 깊고 착한 학생인데 소극적인 면이 좀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늦게 온 많이 이제 싸우고 엄마하고도 엄마. 안 좋고 예. 그리고 더 괜히 게으르고 만사 귀찮아지고 이 집에서는 그랬던 학생인데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도 많이 통화를 했었거든요. 이제 공연장에서 그 아이의 전혀 다른 적극적이고 네,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많이 우셨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랑 같이 울었어요. 아이랑 같이. 지금도 그 당시 생각하니까 선생님 눈시울이 또 붉어지시는데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뭐 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요. 별것도 아니니. 네, 일단 계속 닦으시면서 하세요. 네. 고등학교가 공부 외에는 잘 드러나질 않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도 네. 또 가정에서도 네. 굉장히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캐릭터에 몰입을 한다 뭐 그런 걸 떠나서요. 얘네들이 뭐 연기자가 될 아이들도 아니고요. 남 앞에서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자기를 깨야 되고 자기를 버려야 되고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배역이 학생이지만 그 학생의 캐릭터라는 것도 다양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학생을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 타인에게 공감하지 않으면 표현해낼 수 없고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도 커지고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력도 커지고 자연스럽게 목소리도 커지고 자신감도 얻게 되고 내가 이걸 해냈다. 네. 아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뭐지? 찾아가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이뤄나가는 거다라는 것.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요즘 아이들 많이 그런 거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말로 제가 뭐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한들 듣겠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한들 잘 먹히지 않죠. 선생님도 원래 네.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 하셨어요? 아니요, 잘 못하고요. 지금도 잘 못하고. 아니요. 잘 못하세요? 네. 교사 연극협회에 예, 그거는 뭐 희곡을 쓰든 영화 시나리오를 쓰든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게 됐죠. 아 선생님 직접 연극을 하셨어요? 네. 뮤지컬이었어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내가 점이 되고 선이 되고 뭐 곡선이 되고 직선이 되고 내가 그렇게 돼서 움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난해한데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네,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뭐 하는 거지? 어떡하지? 창피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을 못했죠. 그냥 뭐지? 근데 점점 저도 같이 동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아이들에게도 그럼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보셨어요? 점을 네. 표현해봐라. 해봤어요. 그냥 제가 딱 그 두 달 동안 배웠던 그 커리큘럼대로 짜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해봤는데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쭈뼛쭈뼛거렸는데 네. 아이들은 금세 점이 되고 선이 되고 네, 그냥 전래동화 속의 이야기 한 스틸 컷을 그냥 뚝딱 만들어내고 역시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그러니까.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끌어내서 표출할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연극놀이 하자고 하고 연극놀이를 해요 수업 시간에? 네. 연극반 아이들만 이런 재미를 맛보는 네. 게 아니라 네. 제 학생들 모두가 다 그런 즐거움을 좀 가졌으면 느꼈으면 해서 네. 그리고 수업이 가끔 재미가 없을 때 네. 애들이 너무 많이 존다 혹은 학기 초에 좀 같이 친해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연극놀이를 하는데요. 그렇게 조를 짜서 이제 알고 있는 전래동화나 뭐 명작동화나 그런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뭐 1분 드라마, 5분 드라마 이렇게 대사가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본다거나 그러면 되게 기발하게 나와요. 네. 그걸 이제 다른 조원들이 맞춰보고 그런 거예요. 그걸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한다고요? 네, 책상 딱 밀고 벌써 아이들은 다 일어나 책상 밀어 그러면 이미 아싸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죠.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궁무진한 열정이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이렇게 딱 묶어놓는 듯한 느낌.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그걸 자꾸 끄집어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감사하고 아주 저도 네. 덩달아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그 계속 하고 싶지는 연극을 계속 하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더 좋아요. 제 대신 아이들이 올라서 하는 것도 좋아요. Dream on. Dream on. Dream on. 이제부터야 시작인 거야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안정 오, 야 좋다 웃음 많이 했네 진서 나와봐 애들이 났어? 만들었어? 되게 잘했다 가자 잘 교과서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뭐 인생을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필요한 것. 선생님 그 왜 울어? 왜 울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이제 지금 한참 수시 모집 대학 입학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도 쓰고 선생님의 추천서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당연히 선생님이 나 정도는 신경을 써주겠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알잖아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알고 공부만 알았지 다른 거는 전혀 친구 관계 원만하지 않고 뭐 그런 아마도 이 학생이 뭐 좋은 학벌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별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건가 그런 회의도 분명히 가질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거를 고3 때 붙잡아 놓고 얘기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1, 2학년 때는 정말 잘 몰라요. 이렇게 절실히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나오면 그렇지 않잖아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상대에게 호감이 가야 하고 같이 일하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람한테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 나가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걸 좀 알고 그런 훈련, 그런 가르침, 그런 거를 지금 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좀 고리타분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조회 종례 시간에 주구장창 수업 시간에 주구장창 얘기하는 편인데 연극 지도하면서 또는 제가 또 이거 말고 독서 활동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교과 외적인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점점 확신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또 졸업도 하고 그 이후에 찾아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아 정말요. 맞구나. 어떡해요. 좀 수도꼭지 좀 잠가주세요. 이번엔 정말 막 이렇게 됐을 텐데. 아, 한번 울면 계속 막 눈물이 많아서. 당장은 아이들이 지금 당장 그걸 못 알아듣는다 해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학생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죠? 언젠가 몇 년, 채 몇 년 안 돼서 정말 그런 것들을 맞부딪혀야 할 시간들이 곧 오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선생님이 큰 몫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얘기만 하면 이렇게 울으시는 아, 그렇죠. 네, 제가 네. 더 감사해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식 낳으면 되게 겸손해지고 막 어른이 된다고 하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크는 것 같거든요. 어떡해. 아까 여기 오는 길에도 애들이 문자했는데. 오지 마세요. 이렇게? 잘하고 막 다 카톡 정말 애들이랑 같이 크는 것 같아요. 고맙고 예전에는 지금도 부족한 게 많지만 더 부족했던 초임 시절에는 잘하는 줄 알았죠.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화나는 일도 많았고 이렇게 지각조퇴 결석으로 출석부가 더러워지는 거 싫었고 사건 사고 많이 일으켜서 문제 발생하는 거 싫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그런 기준과 잣대에서 지도했었어요. 많이 화도 나서 뭐 단체로 기합을 준다고 세대씩 맞아라. 아이들이랑 합의하에. 체벌이 가능했던 시절에. 네, 네. 그랬었어요. 그리고 40명 육박하는 아이들을 다 때리고 120대를 때리고 막 부들부들 떨려서 집어던지고 교무실 가서 엎드려서 울었던 적도 있는데 그게 첫 해의 일이에요.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미안하고 그런데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많이 아이들한테 아 내가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학교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울면 안 되는데 이건 울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학부 형님들하고 전화 상담이나 이제 방문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 말은 들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대신 해주세요.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알게 됐죠. 아, 중요한 임무를 가졌구나. 자기 자신 외에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은 엄마 혹은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해야 할 요소보다는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이렇게 좀 어긋나고 좀 부족하고 혼낼 만한 일이 많이 있어요. 있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많이 혼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오가니까 많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과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 오면 풀어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풀어지고 그러는 와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칭찬하는 한마디를 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제가 그 역할을 악인이 아니라 그런 착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래서 최대한 제 역할, 제 위치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교사 생활을 하신 지가 10년 됐어요. 10년 되셨어요. 네, 10년 차예요. 10년 차. 네. 네. 만족하세요? 아, 네. 좋죠. 네. 10년. 빨리 말하네. 좋아. 잘했어. 잠깐만. 잠깐만. 너네 손이 다 똑같이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아무리 말을 계속 이어 나간다고 해도 너네 행동이 똑같지. 뭔가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네 캐릭터에 지금 딱 적게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네 대사가 나오는 거야. 연기지만 연기가 아니라고. 재현아. 그냥 있을 때 한숨을 쉬어도 되고 그러니까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를 가만히 네 마음속의 내면의 세계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 좋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가 태어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아이를 낳으면서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을까, 내 존재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절실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고하니까 꿈, 비전 이런 게 확고해지니까 시간이 아까웠어요.